만나면 혈압이 오르나, 영희 엄마 만나면 혈압이 오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 혈압을 꾸준하게 좀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검사도 좀 권해주셨습니다. 네. 자, 고혈압 수치 이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혈압이 어제는 높았다가 오늘은 낮았다가. 아우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뭘 잘 몰라가지고 예. 참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건강 검진을 저희가 받으러 가면 혈압을 재는데 저는 예. 이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혈압을 쟀더니만 너무 높이 나왔다고. 그래요. 예. 30분 쉬시다 오시라고 그래서 30분 쉬다가 왔는데도 또 너무 높이 나왔다고. 결국은 내일 다시 재자고. 그러니까 매일 네.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원인 이제는 알 것 같은데요.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혈압 재는 방법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 혈압을 매일 쟀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혈압이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네.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거는 그 날씨, 그다음에 환경, 예를 들어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혈압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와서 긴장하는 혈압도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보려고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계가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집에서 좀 적어오시면은 의사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아침에 한두 번. 또 저녁에도 한번 재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혈압을 집에서 잴 때는 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이 혈압계를 놓고 두 번 정도. 근데 한번 재고 나서 한 1분쯤 있다, 1, 2분쯤 있다 한번 더 재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재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재워오시면은 병원에서 큰 도움을 받고 본인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이걸로 재고 맞아요. 집에서 이걸로 재는데 네네네네. 그건 마찬가지죠? 예, 아무래도 손으로 재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아, 기계라는 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차이에 따라 영향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밥 먹고 재야 되나? 밥 먹기 전에 재야 되나 헷갈리시죠? 네, 예,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일단 방광을 비우는 게 좋아요. 아. 방광을 비우고 5분 이상 좀 천천히 앉았다가 아. 밥 먹기 전에 또 약 먹기 전에 한번 재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혈압을 잴 때 또 주의점이 있는데 혈압 커프에, 커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팔에 조이는 거. 예, 예. 그 크기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맞출 때 이제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감으시면 되고요. 여유 있게. 또 혈압 재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커피 드시면 안 되겠죠. 카페인. 그다음에 심한 운동하시거나 술 드시거나 특히 남성분들은 담배 피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끊어야죠. 그리고 혈압 잴 때 아까 이용식 씨께서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은 좀 폼 잡으신다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재시죠. 오, 예. 다리 꼬고 앉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한 2에서 8mmHg 정도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우와,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제 이 커프가 놓인 위치를 심장 위치에 잘 놓고 그다음 안정시에 재시기만 하면은 정확한 혈압이 집에서 재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옷이 조이는지 아니면 다리를 꼬는지 여기에도 영향을 네. 예, 미칠 만큼 혈압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건데 yeah. 그런 방법을 다 주의해서 혈압을 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고혈압이라는 거는 그렇게 잰 수치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고혈압 진단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알려면 정확한 수치를 알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혈압은 120에 80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40에 90이 넘으면은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150에 95가 나왔다 어떻게 할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처음부터 약 쓰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하죠. 운동도 하고 심각하게 드시고 배도 나왔으면 배도 줄이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게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를 않아요. 이제 뭐 사실 뱃살 빼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문을 보면은 130에 90보다는 120에 80이 더 혈관이 좋아지고 예. 그것보다는 115에 80, 75가 더 좋다고 되어 있어요.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만 앉으시면은 그래서 140, 140에 90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140, 90 자주 재보시다가 좀 여차면은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쟀더니 160이다, 180이다 그때는 무조건 약을 드시면서 운동도 하고 소금도 덜 드시고 뱃살도 빼는 걸 하셔야지
그렇게 높은 분들이 나는 생활 습관 해보겠대 근데 되게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약 쓰시면서 생활 습관을 같이 이렇게 교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고혈압 약을 딱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출산 직후에 혈압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상했던 게 네. 저는 그냥 숨이 찬 그런 것만 느꼈는데 의료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결국은 약을 먹었는데 이 고혈압이라는 게 이렇게 수치가 오르기까지 정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더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네.